물가 안정을 위해 음식값이 저렴한 식당을 착한 가게로 지정해 인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솟는 물가에 착한 가게들이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거나 인증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돈가스를 4천 원에 팔던 청주의 한 음식점입니다. 수년째 음식값을 동결해오다 8천 원으로 올리면서 착한 가격업소 지정을 포기했습니다. 가게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싸게 하니까. 식자재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서 뭐 답이 안 나와서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경영난 속에 착한 가격을 유지하다 결국 문을 닫는 업소도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가격은 유지해야 하고 그렇다고 별다른 지원은 없다 보니 인증을 반납하는 업소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청주 지역에 등록된 착한 가격 업소 91군데 가운데 폐업하거나 인증을 포기한 업소는 42.8%인 39군데에 이릅니다. 진짜 너무 어렵고요. 그거는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얘기예요. 착한 가격 그거 보고서 이렇게 오는 손님이 이런 것도 아니고. 자치단체들로선 쓰레기 봉투 지원이나 물티슈 지원 외에는 별다른 대책도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사실상 업소의 희생만 강요하는 상황에서 착한 가격을 포기하는 업소는 계속 늘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